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입니다. 로즈타운입니다. 전기차 제조 기업이죠. 최근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게는 실체가 없다라면서 매도 리포트를 열어낸 기업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이 CEO를 영입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니엘 니디박이라는 이 새로운 CEO를 임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CEO는 이 자동차 업계에서 경력이 꽤 오래된 이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로즈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판매 가능한 차량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데 첫 번째 제품인 인듀런스가 곧 생산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요. 주가가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7% 넘게 급등하면서요. 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비디오입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 줌 비디오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360에서 $400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줌 비디오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주가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서 내년의 매출이 올해 대비해서 51% 넘게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도 밝혔고요. 또 9월 중순에 줌토피아라는 이벤트 있는데 이 역시도 주가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화장품주가 크게 움직였는데요. 코티뿐만이 아니라 하타뷰티라는 기업도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는데 장 막판에는 이 장 전체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하타뷰티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지만요. 코티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부진했지만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향수 쪽에서 판매 증대가 예상된다라고 밝히면서요. 주가가 14% 넘게 급등했고요. 9.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지만 하락세가 나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바로 식품주인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JM 스머커라는 식품주가 이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이 스머커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투입 비용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라고 밝혔고 공급망 차질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연간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2.6% 넘게 빠졌고 $123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CNBC에서는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냈는데 미국의 투자 은행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항공 업종 중에서는 록히드 마틴을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항공 국방비는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현재 미국의 국방비 증가를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2022년 연간 지출 예산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보다 더욱더 높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뉴욕 증시 마감을 했는데 처음에 혼조세로 출발했고 여러 지표 때문에 조금 혼조를 보이다가 지금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공항 폭발 사고 이후에 급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현재 또 매파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대 지수가 일단 지수 하락 마감으로 결정이 났고요. 그다음에 3대 지수가 일단은 급락은 아니고 전부 다 일단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놀라실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달라스, 그다음에 캔자스시티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이 세 군데 지역의 은행 총재들은 4분기 이전에 일단 테이퍼링을 주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현재 고용 지표가 현재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은 이제 좀 분위기를 약간 그 하방 압력을 좀 주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렇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약한 수급이 있는 가운데 양매도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도 계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 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 증시가 아프간의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현재 그 폭발의 주도자가 그 카불에 있는 IS의 잔당들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이 유가 향방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 특히 아프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란 그다음에 사우디로 넘어가는 이런 유가의 그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는 약간 좀 쉬어가는 기간이 발생하긴 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경제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백신 이슈로 해서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은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성급하게 하방으로 잡지는 마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그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약간 장기화됐다가 약간 이제 조금 하방 압력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피로감이 누적돼 있고 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발표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이 약간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현재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통화 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이전부터 좀 해왔었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에서 이제부터는 과연 그 금리 인상의 그 영향이 과연 다음 주에 어느 정도까지 그 여파가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주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 증시는 일단 잭슨홀 미팅보다는 앞으로 있을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테이퍼링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표에 좀 더 집중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그다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인상에서 큰 변동 없는 박스권 유지를 예상하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외신들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